자, 승강기 있고, 자, 7층에 아파트가 나왔어요. 승강기가 없으면 어땠습니까? 조그마한 나오는데. 좀, 쉽지 않죠, 팔기가? 그럼 승강기 있는 건 어디 가면 있습니까? 감정평가세 보면 있어요. 감정평가세. 19에 13. 자, 이건 감정평가세 보세요. 보면은, 뒤에 보면은, 이용사항에 승강기 이런 게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9에 10367이. 지난번에 6층이 미납이 안 됐어. 미납이. 미납이다 저한테 전화 왔어요. 그제 물건인데. 왜 미납이 됐을까요? 원장님 전화 왔어요. 근데 강화본견에 찾아보니까 승강기가 없어. 그래서 아마 그거는 승강기가 없어서 미납인 것 같습니다. 그 자기가 또 가보니까 맞대, 그게. 야, 우리 원장님은 막안 가도 막 쪽지게 앉아서. 자, 봅니다. 이 7층이거든요, 이게. 7층 중에 7층입니다. 그죠? 조그마한 빌라인데, 아파트인데, 나홀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주상복합, 3차인데, 임차인도 없고, 맞춰서. 근데 7층에 승강기 없으면 좀 시끄럽죠? 그죠? 자, 그래서 감정서 제가 눌렸어요. 눌려가지고, 어디 봅니까? 감정서 눌려가지고. 쭉 보세요. 자, 쭉 보다 보면은, 많이 써놨어요. 많이 써놨는데, 특히 요거 잡아야 되겠죠? 구분 건물. 여기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분양 면적. 자, 요거 많이 쓰이죠, 요거. 요거죠? 이거는 등기 면적이고, 요거는 대지권이고, 이건 건물 전유부 면적이고, 요건 대지권이고, 그죠? 대지권이고, 대지권이 5평, 요거는 전유 면적 15평 이 말이죠? 분양 몇 평입니까? 25평 이 말이죠? 요 곱하기 0.30이요. 그 요거를 이야기해야 돼요. 중개업소 얘기할 때. 요거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요거 얘기해야 돼요. 자, 그래가지고 쭉 봅니다. 그럼 여기 잘 보세요. 유황표를 보면은 위치, 교통상, 건물의 구조, 이용 상태, 자, 설비네, 이거 나오네. 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걸 보고 아는 거예요. 아, 승강기가 있구나. 승강기 없어요. 빠졌습니다. 없으면 여기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승강기는 있다. 이렇게 보면 안 가도. 아시겠죠? 그렇게 찾는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이 아파트 평형. 아까 우리 감정서 아까 봤죠? 그죠? 거기서 보면 되고, 또볼수 있는 것이 딱한 군데 돼 있어요. 제일 상세하게 볼수 있는 거는, 자, 우리 국민은행 아파트 시세표 그런 거 여러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자, 이거 보세요. 이거 가면은, 이게 옛날에, 옛날 말로 이 주택은행입니다. 국민은행이. 주택은행 흡수합병이 됐어요. 그때 주택은행이 잘못된 거는 명칭을 가봐야 돼요, 명칭을. 국민은 명칭 지금 가 있죠. 자, 창원하고 마산시가 두개다 마산시, 창원시 합병이 됐어요. 그때 마산시 의원들이 잘못했어. 지금 명칭이 창원시가 제일 중요하죠. 창원시청이 어디 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창원시라 하는 이 명칭이 중요하거든요. 그때 마산시 의원들이 마산시로 명칭을 하자. 나머지 시청은 너 어디 가든지 상관없다. 이렇게 답을 줬으면 좋았는데, 창원시를 뺏기는 바람에 창원시 된 겁니다. 자, 국민은행도 주택은행이 그때, 다른 거는 막 챙기면서 명칭을 못 정했어요. 그때 국민은행이 챙기기 때문에 지금 국민이 됐습니다. 그럼 이게 KB 부동산, 이거는 옛날에 주택은행에서 쓰던 겁니다. 주택은행에서 계속 관리하던 것이 합병되면서 국민은행에서 하는데, 은행에 대출받으러 가면요. 저도 은행에 있을 때 항시 요 들어옵니다. 요 들어가지고 매매가에서 일반 평형가 있죠? 요거를 계산합니다. 아파트는 절대 감정평가를 안 해요. 대출받으러 가면은 KB 부동산, 그죠? 부동산. 옛날에 말로 KB 국민은행 아파트 시세표를 보고 거기에 매매가에 있는 중간의 가격, 여기에서 곱하기 70% LTV 70% 이렇게 곱합니다. 무슨 말이겠죠? 1층은 열로 봅니다. 1층은 근데 잘 없고 보통은 일반 평유가 2억 1000입니다. 2억 1000만 원. 전세가는 1억 9천 이거예요. 여기 많이 씁니다. 그럼 여기 보면은 이게 전용이고요. 작은 기기 전용이고 여기에 분양입니다. 그래서 이게 KB 여기 잘 나와 있어요. 그동안에 분양 평수를 따질 때는 KB 지금은 부동산 온 리버 KB 부동산 리본
리본 가시면은 이게 정확하게 금지됩니다. 자기 아파트 해보세요. 그러면은 전용 면적, 공용 면적. 그럼 준교수 말할 때 요거 해야만 되겠죠? 요거를 항시 31평짜리 몇 평, 시세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한 2억 천 간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요거를 풀출료를 해가지고 은행에서 곱하기 70%, 뭐60% 대출 나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우리 구독선에서도 물론 자료가 나오는데, 구독선 자료는 두달 전에 자료가 돼갖고, 지금 3월 달, 1월 달밖에 안 나왔어요. 안 나오는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가면요, 이게 자료가 잘 나옵니다. 이게 이제 국토교통부 가니까 2월 달께 나왔어요. 2월 달께. 지금 3월 달인데 2월 달에 가격이 막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KB도 보면은 지금 잘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한국감정원에 가시면은 부동산 택가 있어요. 그럼 여기도 잘 나와 있습니다. 아파트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세 같은 거는. 특히 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요거는 아파트뿐만 아니고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오피스텔, 분양권 있죠. 우리 유니시티 분양권. 그 다음에 상가, 토지까지 전부 다 나옵니다. 토지는 번지만 안 나오지. 계획관리 지역 예로 북면에 계획관리 지역이 평당 얼마인지 매매된 거다 나옵니다. 저한테 전화하지 마시고 어디 간다고요? 토지 시세 알라 그러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토지 가서 누르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누려가지고 거기 가서 누려보면은 빠진 게두 개가 있어요. 경매 공매 낙찰이 빠졌습니다. 여기서 데이터가 빠지고 중교수로 낙찰된 거는 전부 다 국토교통부로 찍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 나옵니다. 가격이 뭐 용도 지역별로 다 나와요. 다 나오니까 보시면 되겠고. 지금은 상가도 나옵니다. 상가. 그죠? 상남에 무슨 상가. 그죠? 다 가격이. 번지만 나오지. 전부 다 나옵니다. 지금. 그럼 국토부 가시면 돼요. 자, 그다음 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여기 이제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경매 놓은 것이 두 개가 보이네요. 도시형 생활주택인데, 어떤 거는 아파트, 어떤 거는 다세대 빌라 이놨어요. 자, 그래서 이게 우리 오동동에 아파트 이놨는데,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해놨습니다. 그죠? 그럼 이게 뭐냐 이게. 그럼 아파트면 아파트지. 도시형 생활주택이 또뭐 이렇게 다 해놨나. 뭐 19에 498. 아파트인데 도시형 생활주택은 또 뭐냐. 3차 오동동에 나왔어요. 자, 여기 보면 있죠? 아파트. 뭐 아파트까지 줬는데 여기 보니까 도시형 생활주택 나왔어요. 그래서 건축물 대장 한번 보겠습니다. 건축물 대장. 자, 요 집합 건축물도 이렇게 대장이 나옵니다. 그죠? 나오죠?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아파트 해가지고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 주택 해놨다 그죠? 그러면 또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 주택은 또 뭐냐면 원룸 주택. 자, 이게 이제 궁금합니다. 그냥 보통 여러분들 보는 건 아파트밖에 안 봤죠? 그러면은 요거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예전에 전세난이 가중되니까 되게 시끄러우니까 정부 조금 풀어준 겁니다. 주차장이 조금 확보가 안 돼도 막 해주도록 뭐 이런 거예요. 근데 단점은 이것들은 또 화재에 조금 취약한 그런 단점이 있어요. 화재.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 해놨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 도시형 생활주택 그런 것은요. 요거는 주택법이 나옵니다. 주택법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그런 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의 규모에 해당되는 주택인데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주택 세 가지 나눈다 이 말입니다. 그래갖고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분류를 해놨습니다. 지금 요거죠, 요거. 원룸형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서 원룸형 주택이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파트가 나오는 거야. 아파트, 연립, 아파트까지 가능하다. 그죠? 그래서 요 보면은 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이고, 50제곱미터 이하만, 15평 이하만 되도록 해놨고, 주차장은 세대당 0.6세대 이상 주차를 두면 된다. 해놨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단지형하고 연립하고 다세대는 요거로 참고하면 되는데, 지금 나온 건 요겁니다. 여기고 밑에 요거는 이제 단지형 다세대 주택,
이거 들어갑니다. 이거는 아시겠죠? 북면권은 요겁니다. 요거는 여기에 들어가고 막 그런 게 있다는 정도 아시는데, 근데 어찌 보면은 그냥 아파트보다는 조금 못한 것 같아요. 하재에 조금 취약하고 주차 대수도 조금 무난한 그런 거 있는데 조금 취약하다 이렇게 봅니다. 보통. 자, 그다음.